이거 어디 프로그램 갔다가 상품으로 받은 건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대박 잘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유용해요. 저 상품이 꼭, 심지어 랜덤이었는데 제가 저걸 꼭 받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돈 엄청 된 거예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화장만 지우고 바로 자버렸어요. 초반엔 자주 해먹었는데 사실 요즘엔 자주 해먹진 않아요. 요즘에 많이 시켜먹었어요. 별로 혼밥 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혼밥 못하는 게 아니고 안 좋아해요. 혼밥은 잘할 수 있죠.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엄청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 볼 기회도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번 찍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의 일정은요, 4시에 일본어 수업을 갔다가 5시에 저번에 못했던 비제공예 V앱을 하기로 했어요. 테스트 그거 하고 나서 뭐 할지 아직 몰라요. 뭐 하게? 앱이 끝나면 6시잖아요? 그럼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녁 같이 먹을 친구를 찾아봐야겠어요. 제가 한창 5월달에 좀 부지런하게 살 때는 아침에 9시 열심히 눈이 떠져가지고 일찍 잤거든요. 9시 열심히 눈이 딱 떠져가지고 일어나서 아침에 10분 동안 홈트를 하고 딱 씻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빨래하고.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살았더니 살짝 번아웃 온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녁 뭐 먹지? 일단 설거지를 하고 마저 준비를 하고 회사를 가볼까요? 회사로. 타타니까 초간단 완전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을 거예요. 전 요즘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많이 쓰는 척.
나는 손 아이라인을 그렸다. 지금은 완전 초간단 데일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저는 꼬리만 살짝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섞어 쓰는 편이에요. 다음에 제가 요즘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 바로 이건데요. 이것은 이렇게 한 번에 컨투어링, 이걸 쉐딩, 하이라이터, 그리고 블러셔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책 보는 것 같다, 그쵸? 짠. 지금 반사판이 있어요, 밑에. 짠.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정말 별거 없죠? 자, 이제 1분을 대신하고 이 비비공의 VMR을 회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거는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우리 메리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 그거 같다. 그 애기 어린이들 장난감 그거 하시는 분들 그 있잖아요. 집 도착. 안녕. 안녕. 나는 브이앱을 끝내고 나연이는 스케줄 끝내고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대박인 거 뭔지 알아? 내가 아침에 혼자 밥 먹으면서 하,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저녁 누구랑 먹지? 김나라한테 물어볼까?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아침부터 저 저녁에 뭐하지? 끝나고 밥 먹을 사람 구해야 되는데 누구랑 밥 먹지?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집이 가까울 땐 진짜 편했는데 얼마 전에 나연이가 이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맞아. 조금 멀어졌어. 조금 멀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메뉴를 한 30분 고민하고 지금 짜장면 시켰어요. 진짜 맛있어. 탕수육도 시켰어요. 볶음밥도 시켰어요. 짬뽕도 시켰어요. 네 개나 시켰어요. 네 개 맞나? 반반으로 했으니까. 아. 저희는 다 먹고 싶으니까. 맞아요. 조금 탕짜면하고 탕볶밥을 시켰어요. 네. 짬짜면하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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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짜장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 나도. 따라라따. 이틀째 되는 날인데 전 사실 하루만 찍어도 뭔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진짜로 제가 어제 한 건 누워서 가십걸 보기 그리고 카트라이더 하기. 또 다시 카트라이더에 요즘 빠져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집에서 혼자 찍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를 보거나 카트라이더를 하는 걸 제 핸드폰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 딴 걸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사실 그걸 그냥 보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그냥 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가 끝이지. 그래서 뭐가 없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집에서 끊임없이 해야지만 분량이 나오는데 뭐 딴 거를 하지 않아서 좀 요리하거나 청소하고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녁에 제 친구
유나가 지금 유주가 제가 만든 요리가 또 오랜만에 먹고 싶다고 저희 집에 잠깐 온다 그래갖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녁 메이트는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여러분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출연.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나요? 저를 부르셨나요? 요즘 이상한 말투에 꽂혀가지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VL앱에서 팔찌 만들기 비즈 공예를 했잖아요. 맞아, 봤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네. 어떻게 아셨나요? 아무튼 그거 나와가지고 근데 딱 완전 이게 유나 취향이거든요. 맞아, 나 그 뭐냐 나도 얼마지 인스타에 올렸거든. 운동화 커스터마이저. 근데 나가 안 봤지? 짠! 저 만들어줬어요, 지현이가. 시크릿 주주가 컨셉이죠. 행운의 네이클로버도 3개 넣어주고 손목에 딱이라고요. 맞아, 또 내가 총알 가늘어서 아무 팔찌가 맞지 않는데 그래. 이거는 딱인 거 있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왔는데 맞아. 과연 그게 제일 기대돼. 아 너무 기대하지 마. 라따뚜이가 아주 기대되네요. 그냥 토마토 소스 맛인데.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한 그런 맛이야. 맞아, 나 건강한 그 헬스 뷰티. 얼마 전에 작은 건반을 샀어요. 그냥 집에서 또 치고 옛날엔 이제 본 집에 아예 진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방학 같은 때 방학이나 이럴 때는 하루 종일 쳤었는데 안 친 지 너무 오래돼갖고 피아노도 지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도 치고 이것저것 할 겸 작은 키보드를 하나 샀습니다.